구로, 부천, 그리고 인천의 부평, 남동, 동미추홀 이렇게 그 다섯 개의 지자체 그리고 아홉 개 지역구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인전철 재화 사업을 2012년부터 우리 관련되는 지자체와 의원님들이 공약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진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총선을 맞이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 관련된 의원님들께서 지금 입법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이 관련한 그 전철 철도 지하화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 예산이 확보되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다들 등록을 하시고 다시 경인전철 지하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 후보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공통으로 공약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인전철은 오랫동안 우리 수도권의 경제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도시의 단절로 인해서 도시의 발전이 저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경인전철을 지하화해서 도시를 제대로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질 높은 삶과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에 이어서 12년, 16년, 이번에 드디어 20년에 상당한 또 희망을 갖고 이그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한 공통 공약을 다시 천명하고자 합니다. 초대형 사업인 만큼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통 공약을 함께하는 후보들 그리고 지자체는 21대 국회에서 정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총선에 출마하는 구로구 갑 후보자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 조금 낯선 옷입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과 또 가능성을 열어보는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이 공동 공약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뉴딜 사업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의미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된 사업을 이제 현실화하겠습니다. 더 완벽한 도시 재생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의 부평구, 남동구, 동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 시민 여러분, 경인전철이 지나는 지역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은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꿀 초대형 도시 재생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경인전철 지하화와 제2 경인국도 지하 건설의 동시 추진 가능성을 열어보는 기획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은 제로 날 여지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시켜온 첫 번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로 지상 구간 때문에 도시는 그동안 기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도시와 또 녹지축과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단절되고 슬럼화, 양극화가 심각해져 왔습니다. 또한 소음과 분진과 진동 때문에 우리 주거의 삶의 질은 그동안 매우 떨어져 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공동 공약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102만 명의 시민 서명이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어서 지지부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새로운 물꼬가 터졌습니다. 국회에서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여기에 관련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대로 사업 편익에 지가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적용할 수가 있어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올해 국토부 예산으로 도시재생과 철도지하와의 도시재생과 철도지하와의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고수하던 입장을 바꾸고 이 예산으로 올해 전철 지하와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경인전철 지하와 사업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 일동은 경인전철 지하와 공약에 더해 제2 경인국도 지하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하 2층엔 경인철도를, 지하 1층엔 제2 경인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도로에 슈퍼 간선 급행버스, 슈퍼 BRT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교통체계인데 신호를 받지 않고 논스톱으로 이동하는 막힘없는 버스 시스템입니다. 서울 도심에 더 빠르게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되고 출퇴근 시간대의 깍막힌 도로 정체를 확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철로를 지하화하고 남은 상부 부지는 매각 및 개발을 하고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보육시설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약 6조 2140억 원인데 상부 부지 개발로 약 5조 534억 원 수익이 얻어짐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조 1606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다 정밀하게 다시 추계될 예정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잘 마무리된다면 향후 이 과정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경부선 지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철 일반버스, 광역버스, SBRT 등이 합류하는 구로 신도림 구역에 대규모 교통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및 연계 사업은 2, 3년 만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21대 국회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특히 제2 경인국도와 지하화는 아직 구상 초기인 만큼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지어서 착공 직전 단계까지 진행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경인전철 지하화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일동.